다음으로는 게시판에서도 지금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신데 어떤 종목 볼까요? 조수연 캐스터? 네,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. 닉네임 블레스님, 종목은 브레인즈 컴퍼니고요. 매수가 13,600원에 5% 보유하고 계십니다. 진단 부탁드립니다.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. 먼저 오늘 종가가 1,4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. 차트 봤을 때 아마 작년 4월쯤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.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지만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종목은 AI 클라우드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. 요즘에 인공지능 그리고 챗GPT 관련 종목들 시세가 좀 좋아서 같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분석하면 될지 신기수 전문가님께 자세한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요즘에 AI 관련주들 뭐 AI 자만 붙으면은 다들 한 번씩 다 올라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런 테마들이 이렇게까지 올라오느냐. 장이 딱히 지금 다른 거를 사기가 좀 살만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이쪽 테마 쪽으로 매기가 좀 쏠린다고 봅니다. 예, 그럼 시장의 단기 변곡이 언제쯤일까 생각한다면 내일 모레죠. FOMC가 뭐 내일 밤에 있으니까 FOMC 이후에는 시장이 변화한다고 봐야 돼요. 그럼 시장 변화하는 시점에 이렇게 매기가 쏠리던 구간에서 갑자기 돈이 빠지면서 다른 쪽으로 또 자금이 또 몰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AI 쪽 테마가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 예상하기도 힘들거니와 지금은 거의 끝물 부분에 해당한다고 좀 봐요. 브레인즈 컴퍼니는 뭐 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죠. 작년 9월까지 5억 했으니까 우리 10억이 안 될 텐데 시총이 지금 뭐 860억이나 되니까 일단 뭐 밸류에이션으로 얘기할 종목은 아니고요. 예, 테마주입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제 생각에는 이제 수익 실현을 좀 하셔야 되고요. 최소한 만 원이 깨지면은 일단은 던지실 생각하시고 만약에 내일 조금 더 올라간다면은 올라가는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브레인즈 컴퍼니 이 종목은 길게 가져갈 만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. 블레스님께서 신청해 주신 종목인데 작년에 매수했습니다. 채택 감사합니다. 지금도 좀 보고 계시죠? 여러분들 게시판으로 올려주셔라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으시다가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을 좀 빠르게 적어주신다면 저희가 그 내용까지 반영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브레인즈 컴퍼니 알아봤는데요. 바닥권 내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좀 짧은 기간 내에 어떤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될 만한 타이밍이다.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. 올해, 특히나 이달이 올해 이제 1월이 끝났잖아요. 브레인즈 컴퍼니 같은 경우는 1월 달에만 주가가 55% 정도 올랐습니다. 물론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원금 회복이 좀 됐으면 바라실 수도 있으실 테지만, 한창 또 저점 대비로는 많이 올라온 상황이어서 또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잘 나올 수 있을까? 저희 이 부분에 착안해서 진단을 드렸습니다.